안녕하세요. 오이네 식탁의 오이 아빠입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이 콜라에 바로 이 삼겹살 3일 동안 숙성시켜서 한번 통으로 바베큐해 볼 거예요. 지금 고기 숙성한 지 3일 정도 지났고, 자, 고기를 꺼내서 한번 보여드리면요. 지금 이 느낌. 처음에 초벌로 좀 굽고, 그 다음 훈연으로 구울 거고요. 아예 훈연으로만 구울 좀 더 두꺼운. 보니까 약간 삼겹살의 끝쪽. 지금 1시간 지났고, 자, 뚜껑을 열고 한번 1시간 후에 고기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2시간이 지났고요. 아까 150도 원절이었는데 끝에 살짝 열어놔서 지금 한 20분 전까지만 해도 200도였다가 지금 또 슬슬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한 170도에서 180도 사이입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달지 않아요. 그렇게 달지 않고, 지금 소금은 나중에 찍어 드셔도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조금 많이 넣었다가 짜지는 것보다 콜라에만 숙성해서 나중에 소금 찍어 먹어도 정말 맛있습니다. 소금 없이는 약간 닝닝한 맛이 있거든요. 왜냐면 약간 달큰한 간만 있기 때문에 약간 닝닝하긴 한데, 소금 찍어 먹고 진짜 맛있습니다. 부드럽고 여기에 소금 조금만 찍어도 정말 신세계. 진짜 콜라만 넣어서 숙성했을 뿐인데도 그냥 고기를 구워서 익히는 거랑은 전혀 차원이 다른 맛이에요.
이 두툼한 고기 같은 경우는 베이컨처럼 얇고 길게 잘라 먹을 거여서 위에 껍데기는 잘라내고 한번 썰어 보겠습니다. 지금 훈연칩을 따로 넣진 않아서 스모키한 향은 따로 없는데요. 지금 그래도 부드럽고 겉은 약간 삼겹살 느낌인데 속은 또 수육처럼 보들보들하니 수분기가 많아서 촉촉하고 맛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먹는 것보다는 좀 적당한 두께로 통삼겹으로 구워서 먹는 게 좀 더 맛이 더 진한 것 같아요. 분명히 더 두껍게 통으로 오랫동안 익힌 고기가 좀 더 촉촉하긴 하지만 맛은 적당한 두께로 전체적으로 직화로 한번 굽고 나머지 훈연한 게 맛은 훨씬 좋습니다. 지금 이런 이 부위 같은 경우 얇게 썰어서 사워도우나 바게트, 좀 하드 계열의 빵에 머스타드만 발라서 먹어도 정말 맛있어요. 삼겹살을 콜라에 3일 동안 숙성시켜서 두 가지 다른 두께로 한번 구워봤고요. 결과는 아주 대만족. 이게 적당한 통삼겹살 같은 경우에는 콜라에만 숙성시켜서 처음에 숯불 위에서 초벌을 전체적으로 한번 하고 마지막에 잔열과 훈연으로 익혀서 적당한 두께로 잘라서 소금 찍어 먹는 걸 추천드리고요. 더 큰 덩이의 삼겹살을 훈연으로만 익힐 때는 숙성 과정에서 콜라에 소금을 좀 넣어서 고기에 좀 소금간이 배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